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기. 그래요. 사춘기 아이들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네,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이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학적인가요, 이것도? 의학적으로는 과학적일 수 있으니까. 학교에서 담임을 하면서 가장 힘들 때는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을 때입니다. 오늘도 학교에 안올 거니? 답이 오지 않는 문자를 하염없이 기다리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녀석의 등교를 목 빠지게 기다립니다. 옆자리 선생님은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라고 충고를 하시네요. 내가 기다리던 녀석은 성격이 쾌활하고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생활을 재미없어 했고 학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어머니와 성격이 너무 달라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친구 집에 가거나 반항심으로 등교를 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이는 금전고시를 치겠다, 전학을 갈 거예요 라는 말을 반복하며 무단결석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아이가 저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으셨죠. 해달라는 것도 다 해주었고 특별한 일도 없는데 학교 가기 싫다고 하니 방법을 못 찾는 눈치셨습니다. 1년 가까이 상담하면서 도대체 왜 그럴까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봤지만 나 역시 뾰족한 원인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그 궁금증을 풀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아이가 결석을 해서 1시간 정도 전화 상담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레 짐작되는 바가 하나 있다고 하셨죠. 사뭇 심각한 어조로 말을 꺼내서 나도 모르게 긴장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아무래도 임신 중에 미꾸라지를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애가 미꾸라지처럼 안 잡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 말을 듣고 옆집에 소리가 들릴 정도로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참 갑자기 막 정말 웃긴데 아니 어머님 어떻게 저기 저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 하고 이거 빵 속으로 빵 터지는데 결례가 될까봐 웃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아참 여러분들하고 선생님도 작가님도 이거 빵 터지셔갖고 얼마나 속이 탔으면 임신 중 먹었던 미꾸라지까지 떠올리게 되셨을까요? 한참을 웃으면서도 어머니의 답답한 마음이 헤아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의 행동은 돌발적이고 감정적입니다. 어떠한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행동하기보다는 그때 순간의 기분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무도한 치각을 하지 않기 위해 아침마다 열심히 뛰어오면서 출결 점수를 잘 관리하던 아이가 다른 학교 친구들의 시험이 끝났다고 덩달아 동아리 수업을 빠지고 무단 결과를 해서 큰 감점을 당하는 맥락없는 일을 저지르기도 하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입니다. 이성적인 판단력을 지니고 있는 어른들은 사춘기 아이들의 즉흥적인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죠. 사실 같은 나이라고 할지라도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생각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끼리라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춘기는 근본적으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므로 타인과의 대립은 필연적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사춘기 이미 겪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네. 이제 뭐곧 다가오실 분도 계실 텐데 정말 충돌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 약간 도반장의 생각은 직접적으로 얘기하시기보다 이모나 사촌 형들이라든지 누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사춘기 아이들하고 소통을 할수 있도록 하시면은 조금 더 나아요. 예. 그냥 부모라는 어떤 큰 울타리에서는 네, 친구들이 그냥 이유 없거든요. 네, 다고는 대비 중입니다. 네, 아들이 더 심화돼서 걱정됩니다. 네, 저 즉흥적인 감정 표현은 참 당황스럽죠. 네.
청소년들이 감성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뇌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이성적인 판단을 주관하는 전두엽이 아직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어른들은 정보를 해석하고 의사를 결정할 때뇌 앞부분인 전두엽을 활용하여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반면, 10대들은요, 발달 진행 중인 전두엽 대신에 뇌척에 있는 편도체로 정보를 해석하고 의사를 결정한다고 하네요. 시기 따라 이렇게 뇌를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이 다르고 또 그런 것 같아요. 편도체는 원시적인 뇌로 태어날 때부터 완성된 곳이며 이성보다 감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의사결정은 감정에서 치우치게 됩니다. 따라서 사춘기 청소년들을 행동을 어른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들의 충동적인 생각과 행동이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아, 초이병으로도 지금 힘들어요. 아유. 초이병이 무서우면, 네, 중2병 호환마마라고 하잖아요. 네. 따라서 사춘기 청소년들의 행동을 어른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들의 충동적인 생각과 행동이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전두엽은 서른이 넘어야 완전히 발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 1년 사이에도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겨우 한 해가 지났을 뿐인데 아이들은 많이 성숙하고 또 발전했습니다. 네. 호환마마. 옛날엔 그게 제일 무서웠죠. 과연 저 녀석이 사람이 될까? 중학교는 무사히 졸업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만들었던 아이들이 올해는 지각 한번 없이 성실하게 학교를 나오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눈물 겹도록 대견합니다. 참, 어제 그렇게 사고치던 녀석이 오늘 정말 말짱해져 갔고요. 네. 이럴 때는 진짜 대견하기도 하면서 안도의 한숨이 휴, 이제 끝났나 싶죠. 네. 누구라도 사춘기만 잘 넘기면 멋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바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춘기를 멋지게 넘기고 지금은 우린 멋진 부모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아이들의 변화를 거부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어떤 변화를 거쳐서 어떻게 성장할까에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아직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반복한다 하더라도 섣불리 비난하지 말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면 어떨까? 부모가 그리고 교사가 사춘기 아이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낼 때, 비로소 아이들은 자신에 대한 성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결국은 사랑이에요. 결국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만 봐주고요. 요 시기에는 어떻게 너너 뭐뭐 해라고 방향성을 알려주는 것보다도 일단은 바라만 봐주시는 거예요. 바라만 봐주시면서 따뜻한 마음을, 네, 아침에 따뜻한 밥한 공기, 잘때 따뜻한 물한 잔, 네, 마셔라 다니고 그냥 살며시 올려놓는 거죠. 자, 희은쌤의 토닥토닥 한 마리. 오늘은 특별하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아침 책 읽는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희은쌤의 토닥토닥 한마디 전해드립니다. 개구장인 녀석들을 가르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집니다. 목이 얼얼할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나면 왜 그렇게 내가 소리를 질렀을까? 후회하고 반성하게 되지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다가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지요. 그럴 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어른이기 전에 부모도 사람입니다. 감정을 좀 추스른 후에 아이와 다시 대화를 시도하면서 천천히 부모님의 감정을 설명해 주세요. 아이가 생각보다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녀석이 내 새끼인가?
라는 마음이 이 녀석은 역시 내 새끼구나 라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희은쌤의 터닥터닥 한마디, 오늘은 어제와 달리 밤늦게 요청을 드려갔고요. 네, 우리 장희은 선생님의 직접 음성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했습니다. 네, 선생님 목소리도 좋으시죠? 네, 외모도 좋으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마음도 좋으시고. 이런 선생님 밑에서, 배움을 가진 친구들은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업그레이드 됐죠. 근데 사실 이거 매번 이렇게 하기는 힘들어요. 네. 매번 하기는 힘들어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는 월요일이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에게 깜짝 선물을 드리고자 이렇게, 부탁드려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한번 가볼게요. 1장에 이제 주된 내용 바로 여기서 나오네요. 찾겠던 내 아이 어디로 갔을까?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는 이론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첫 번째, 성실성. 두 번째, 성악설. 세 번째, 성무선악설입니다. 성선설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는 입장. 여러분 뭐 도덕 시간에 많이 들으셨죠? 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이제 우리 도덕을 배운 지가 하도 오래돼갖고요. 네. 성악설은 인간의 본성은 본래 악하지만 교육이나 훈련, 통제를 통해서 착해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무선악설은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도 착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선하지도 착하지도 않은 뭘까요? 그냥 그저 그렇다? 상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 걸까요? 임용고시를 공부할 때 어느 교육학 강사가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자신이 석박사 공부 중일 때는 성선설을 지지했는데 육아를 하며 성악설을 지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애 키우다 보니까 갑자기 성악설을, 네, 인간은 본성은 처음에 악한데 교육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 아, 참. 아, 죄송해요. 낫는 듯 하면서 이게 잘안 낫네요. 네. 하루 종일 종이를 찍고 집을 어지럽히는 아이를 보면서 인간의 본성은 원래 악한 것이나 교육을 통해 선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녀는 일찍이 성악설을 깨달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가 사춘기가 되어서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분명 착하고 순했던 아이였는데 언제부터인가 낯선 아이로 변해 끝날 줄 모르는 기싸움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아니, 처음부터 악했으면 처음에 천사가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실 성악설이 아니라, 성중악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잘하면서 중간에 악하게 본성이 드러나거나 바뀐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우리 중국은님 완전 빵 터졌어요. 육아다 보면 성악설로 바뀐다는 거. 네. 사춘기는 무사히 지나야 할 터널이다. 부모는 아이가 그 터널을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안내등이 되어 주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착했던 내 아이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찾고 헤매다가 하는 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준혁이는 중학교 때까지 전교회장할 정도로 성실한 모범생이었습니다. 중학교 졸업 이후 집에서 한참 떨어진 읍내의 공고로 진학하게 되었고 거리 때문에 혼자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취 생활을 시작하자 친구들은 삼삼오오 준혁이의 자취방에 모이게 되었죠. 남자 고등학생 여럿이 한 방에 모이게 되면서 술, 담배, 패싸움 등 온갖 나쁜 짓의 향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게다가 태권도를 잘했던 준혁이는 주먹개나 쓴다는 명분으로 여기저기 싸움에 휘말렸습니다. 방하는 마음을 술과 주먹으로 풀다 보니 징계가 누적되었고 퇴학 위기에 처했죠. 준혁이의 아버지는 고등학교 졸업장은 받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학교에 찾아와 애원을 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노력으로 그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혁이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술에 의존하며 술을 마시면 감춰진 화를 내는 공격적인 남성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준혁이의 부모는 중학교 때까지 얌전하게 공부를 잘하던 아이였으니 고등학교에 가서도 변함없을 것이라 믿었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처럼 사춘기 시절에는 극단적인 변화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춘기가 반갑지 않은 불청객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극적인 변화가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잘만 보내면 아주 좋은 인격 형성을 할수 있는 두학기가 될수 있죠. 나는 사춘기 청소년들의 모든 변화를 사랑합니다. 이 변화의 가능성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성장한 어른들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춘기의 아이들은 순식간에 긍정에서 부정으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착한 내 아이가 없어졌다는 것에 상심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긍정적인 변화로 이끌어야 합니다. 지금은 대학생이 되어 열심히 파트타임을 하며 돈을 모으고 있는 효진이도 격동의 사춘기를 보냈던 아이입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학 진학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친구들과 어울려 학교를 빼먹는 등 불성실한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때문에 어머니는 중이염에 걸릴 정도로 까맣게 속이 탔습니다. 아, 진짜 어떡해. 이 중학교의 사춘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로 이어지죠. 네. 특히 고등학교에 가면 특히 고2, 고3 때 가면 그 이제 대학이라는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아이들이 더어더 엇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것 같으세요? 네, 현주님 아이들 키우는 마음으로서 남일 같지 않아요. 앞으로 일이 두렵네요. 제가 많이 배워 잘 헤쳐 나가야겠어요. 사실 배운다는 개념보다는 이게 평소 아이하고 대화를 자꾸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한다는 관점에서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화를 많이 한다는 점에서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얘기를 하고 가야 돼요. 어떤 얘기냐면 대화를 할때 너희 엄마 말 들어. 이렇게 평소 대화를 하셨다라면 이 사춘기인 대화가 단절됩니다.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기보다 들어주셔야 돼요. 우리 정말 건우군처럼 요 4, 5살 되면 종알종알 자기가 궁금한 게 있어. 엄마 이건 왜 그래? 아 이건 이래서 이래. 근데 이것도 왜? 계속 왜라는 단어를 달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때 버겁고 귀찮다라고 귀를 닫고 눈을 닫으면 이제 대화가 이제 점점 안 되게 되는 거거든요. 이미 초등학교 와 있는 경우도 들어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러분들 이야기하시면 주로 이렇게 되잖아요. 아, 옆집 누구는 어떻고, 저집에는 누가 어땠고, 뭐, 아,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들어야 되죠.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어떤 길을 이렇게 내주면 이야기를 경청하는 겁니다. 엄마가 자기 이야기하기보다 내가 말하는 거 항상 들어주는구나. 그러면 어때요? 사람은 힘들 때 말을 하고 싶잖아요. 사춘기란 거는 이 친구들이 편하냐? 편하지 않는 거예요. 본인이 가장 힘든 거예요. 본인이 신체적 변화에 가장 두렵고, 또 사고적 변화에서 두려워서 불안하거든요. 불안하니까 어떤, 뭔가 의존할 수 있는 행동이 필요한데, 평소에 부모님 이야기보다 내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있는 타입이라면, 이야기를 하기가 용이하겠죠. 좀더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고, 엄마 나 사실은 좀 두려워.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어떡해요? 친구를 찾겠죠. 가장 편한. 근데 여기 친구를 찾을 때 사실은 내가 사는 주변 환경이란 부분이 발생합니다. 뭐냐면 아무래도 이걸 누굴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게 아니라요. 아무래도 공장지대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부모님들이 육체적 노동을 힘들다 보니까 아이들 대화를 잘안 들어주게 되고 또 본인들이 쓰시는 언어 자체가 좀 거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언어 속에서 자라는 환경 속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대화 언어가 거칠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집에 오시면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기보다 소주라든지 술이라든지 좀 만취 상태에 집에 들어온 케이스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로부터 그리고 친구로부터 이게 연계가 돼서 술, 담배를 배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환경, 그러니까 문화 생활을 할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평소에 성장하면서 대화를 많이 들어주시면서 또 아이와 대화를 할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오늘 아침 지금 방학 기간에는 사실 우리가 아이들 책을 같이 읽었잖아요. 그러면 도반장이라는 매개체 콘텐츠를 가지고 야, 이거 재밌대. 근데 엄마도 어른 책은 아닌데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너 같이 한번 들어볼 의향이 있어? 딱 들었어. 저 아저씨 웃겨. 그렇지. 엄마가 봐도 저 아저씨 진짜 좀 웃겨. 그래도 저 아저씨 나름 대학 교수래. 근데 그건 직업일 뿐이니까 사람은 저렇게 그냥 편하게 웃길 수도 있는 것 같다. 그치? 내일도 한번 같이 들어볼까? 뭐, 한편의 영화를 우리가 아이들하고 같이 보러 가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영화로 보러 갈 때도요, 그냥 보여준다는 개념으로 가시는 마음 가지 말고, 아이와 함께 이 영화를 통해서 대화 나눌 소재, 재밌으면 재밌는 대로, 재미없으면 재미없는 대로, 그리고 아이가 보고 싶은 영화는 뭔지 아이에게 골라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대화의 시간을 많이 들어주는 시간으로,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시간 아니고 들어주는 시간으로 많이 가질 때, 아이들이 사춘기를 원만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네. 항상, 아버지는 좀 굉장히 가부장적이셔서, 그랬지만은, 어머님은 굉장히 온화하시고, 제 이야기를 항상 먼저 많이 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춘기 때 속썩이지 않고 넘어갔대요. 네. 왜냐하면, 항상 엄마한테 와서 미주알, 고주알 막 했었거든요. 네. 친구들보다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편했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네. 여러분들도 친구 같은 엄마가 되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사춘기인데 내가 힘들다 이러면 과연 내가 전에 아이가 이야기한 걸 많이 들어주는 타입이었나? 그렇지 않았는가? 그리고 대화에는 나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콘텐츠, 소재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레고를 좋아한다라면 레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사주실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같이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의 늦은 사춘기의 주변 사람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차라리 아이에게 확고한 목표가 있다라면 대학을 가지 않는 대신에 그것을 지지해 주라고 하겠지만, 효진이에게는 딱히 그런 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보다 못한 내가 그런 효진에게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와, 요즘도 선생님 편지를 써주시는 분 있네. 와, 멋지다. 효진아, 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아. 그런데 대학에 갔을 때, 제일 좋은 점은 대학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거야. 내 인생에 가장 즐거웠을 때는 대학교 다닐 때였거든. 너도 그런 즐거운 경험을 한 번쯤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요. 네. 내 진심이 아이에게 닿았던 걸까요? 효진이는 수능을 무사히 치른 후 당당히 4년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누구보다 예쁘고 열정적인 대학생으로 열심히 생활하며 인생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 부모들은 보통 3단계의 감정 변화를 겪게 됩니다. 처음에 겪는 감정은 놀라움과 당황이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놀랍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시죠. 그 다음에는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실망감이죠. 놀란 가슴을 조금 진정하고 보니 애지중지 키운 녀석의 행동이 괘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다 크지도 않은 놈이 다큰 것처럼 제멋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사그라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끼는 감정은 분노입니다. 그 녀석이 도대체 커서 뭐가 될까? 해달라는 건다 해주며 키웠는데 왜 저랬지?
자식이 아니라 왼수를 낳았구나 싶어 주찰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때 화를 참지 못하고, 너만 사춘기냐? 나도 갱년기야! 를 외치며 아이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부모들도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가야 되는 거죠. 사달라는 거, 해달라는 거다 해줬는데, 왜 불만이냐? 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점을 짚고 가야 될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사달라는 거, 해달라는 거다 해줬는데, 뭐가 그리 불만이냐라는 이 멘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 수정님은 해달라는 거, 사달라는 거다 해주면 안 돼요. 라고 말씀 주셨고요. 다른 여러분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갱년기도 문제같이 겪으면, 네, 충동이 나죠. 아, 그럼요. 이게, 어릴 땐 사춘기가 있지만, 갱년기도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저 얼마 전에 진짜 우울증처럼 또막 와갖고, 이 라디오 도반장 마음수다 하기 전에, 막 가슴이 갑갑하고, 뭐 만사 의욕이 없더라고요, 진짜. 갱년기인 줄 알았어요, 진짜. 요즘 갱년기 40대 중반에 온다 하더라고요, 남자들도. 그래서 뭐 저는 여러분하고 대화하면서 잘 넘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예비신조인지는 모르겠는데, 자, 우리 경아님 사달라는 이유가 타당하면 사줘요. 네. 안 되는 것도 있는 줄 알아야죠. 네. 사회 나가면 엄마처럼 아무도 안 잘해줄 테니까. 라고 이제 여러분들 이야기 주셨어요. 아마 이거 대부분 다 비슷한 생각이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뭐냐면, 사달라는 거에 바로 경아님처럼 이유라는 걸 보시는 거예요. 이유라는 거를. 그러니까 사달란 거다 해주고 원하는 거다 해줬다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해주실 수 있어. 해주면 좋죠. 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사달라고 해달라는 거를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발상이 잘못이 있는 거예요. 다 해주면 좋아요. 네. 아니, 스트레스 안 쌓이잖아. 아이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그만큼 경험이 쌓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해달라는 게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예를 들면 사용하지도 않을 건데 컵이 단순히 예뻐 보여서 사주세요. 사주면 아이들은 성취감이란 것도 얻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돈의 가치란 것도 쉽게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명분과 절제를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때 이 부모님이 사달라는 거 해달라는 거다 해줬는데라는 말은 뭐냐면 소통이 빠진 거예요. 소통. 어떤 소통이? 도대체 우리 딸이 이거를 왜 사달라 그럴까? 딸아, 엄마가 사주는 건 사줄 수 있어. 근데 너가 이거를 진정으로 원하는 이유를 내게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사람을 한명 만나는 것처럼 소중하게 필요로 하는 거라면 엄마가 얼마든지 해줄 수가 있지만 그저 장식장에 치워놓은 컵처럼 한번 사놓고 한참을 안 쓰는 거라면은 그것은 낭비이고 의미가 없는 거야. 세상에 의미 없는 행동은 좋은 행동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너가 정말 이게 필요하다라면 왜 필요하고 얘를 샀을 때 어디까지 어떻게 너가 사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내가 설득을 해준다라면 내가 사줄게. 이런 부분들의 대화가 필요한 거죠. 네. 그러면 뭐 사춘기 아이 입장에 또 이렇게 넣을 수 있죠. 엄마는 왜 사달란 건 무조건 안 사줘? 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시면 되죠. 반대로. 그래. 그러면 알았어. 내가 사줄게. 그런데 엄마도 힘들어. 그러면 너도 최소한 주말에 공부하지 말고 일요일은 공부하라는 소리 안 할게. 대신 일요일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이건 항상 네가 해라. 엄마가 회사 갔다 와서 일요일날 힘들게 청소하고 빨래하고 너희 책상 정리하고 이런 거를 너가 다 해. 대신 일요일은 공부하지 않아도 좋아. 우리 역할을 바꿔보자. 너도 내 딸이니까 당연히 나를 위해서 그런 걸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 돈 버는 게 아니니까.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서
아이들만 힘든 게 아니고 나도 엄마도 힘들다는 걸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평소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지, 물건을 사준다고 이게 사랑의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역할 분담, 역할 바꿔서 놀이. 그러니까 이것도 화가 나는 입장에서 하면 안 되고요. 아이들에게 서로 웃어가면서 역할 바꿔 하는 놀이를 해보는 거예요. 그것도 대화의 매개체죠. 게임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내가 싫어하지만, 너가 이걸 어떤 의미로 좋아하지? 해보고 나서, 그래도 나는 이게 재밌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 근데 네가 좋아하니까, 너무 지나치게 하지 않으면은, 해도 좋을 거는 같다. 이런 식으로 어른들도 이해해 주려고 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아이를 아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하나의 성인 인격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나의 힘들도 그 아이에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아이가 겪을 수 있도록, 겪을 수 있도록 서로 역할 분담 놀이도 해 가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심리적으로 부모는 무조건 본인을 지켜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 너희도 나를 지켜줘야 된다. 그게 가족이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자, 아이의 늦은 사춘기에 주변 사람들도 속수무책입니다라고 제가 이제 얘기 드렸죠. 우리 효진이야. 대학교에서 어쨌든 잘 다니고 있다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아이의 적대관계를 확립할 뿐입니다. 부모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이 모든 감정은 고이 접어두고 그냥 그 아이의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통과 의례처럼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고 지나가야 하니까요. 청소년기에 사춘기 반항을 하지 않고 성장한 아이는 성인이 되어 심한 사춘기를 겪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통과해야 할 의식으로 사춘기를 생각한다면 아이들의 사춘기에 대해 조금은 더 너그럽고 전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를 독립된 인격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의외로 아이들의 반항기는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제 말하고 같죠? 자, 우리 장희훈 선생님의 토닥토닥 한마디 들어볼까요? 희훈쌤의 토닥토닥 한마디 전해드립니다. 남녀공학에는 실시가 많습니다. 교복을 입고 대담한 애정 행각을 하는 아이들을 볼 때면 깜짝깜짝 놀라기 마련입니다. 이때 어린 녀석들이 발랑 까져서 벌써 연애질이나 하고 앞으로 싹수가 노랗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치대차고적인 꼰대로 취급받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교내 외에서 하는 진한 스킨십이 왜 문제가 될수 있는지에 대해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낫습니다. 아이들에게 놀람, 당황, 실망을 모두 드러내어 거리감을 넓히기보다는 유대를 형성하며 훈육하는 편이 훨씬 수월한 교육 방법입니다. 오늘 아침 책 읽는 라디오 청취자 자, 희은쌤의 토닥토닥 한마디였습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요, 스킨십도 많고, 사귀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또, 성에 대한 교육도 빨리 시작하는 게 사실 좋습니다. 사실 들리는 얘기들 속에, 그랬던 얘기도 있겠지만, 이미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때에 많은, 친구들이, 호기심에, 또, 사귀던 여자친구와, 그렇고 그런, 책임질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더 개방적으로 생각하시고, 또 아이들을 좀더 어른이라고 생각하셔서, 인격체로서, 호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시간들을, 오늘부터 많이 더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 책 읽는 라디오,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아침 10시 30분에 여러분과 또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